환절기라서 이 코가 미칠 것 같아. 환절기는 가습기맨이 책임진다고? 가습기로 안개마을 만들기. 엘리르에서 대용량 복합식 가습기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분사량이 지금 말도 안 돼가지고 장난질을 참을 수 없는 분사량이라 이 가습기를 이용해 딸과 재밌는 짓을 해보려 합니다. 좋아하긴 하겠다. 그치. 근데 메주미가 오려면 시간이 좀 남았으니 그 전에 성능 테스트도 할 겸 다른 짓을 먼저 해봅시다. 옛날부터 좀 그런 거 해보고 싶었거든? 방 하나에다가 가습기 딱 틀어놓고 엄청 뿌얘지는 그런 좀 어린 시절의 로망을 한번 실현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얘를 화장실에다가 놓고 거기가 잘 채워지는지 한번. 아, 오케이. 화장실?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다 채워진다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목욕을 할 거야. 근데 모자이크 없이. 분사량 딸리는 순간 채널 날아가는 아찔한 실험이네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해? 어? 진짜 노 모자이크로 나가는 거야? 몰라 이씨. 안 되면 항의할 거야. 아니 된다고 한 적도 없잖아. 사실 광고인데 이딴 짓 하는 거부터가 제정신이 아니긴 하죠. 지금 여기에 있는 습도랑 온도랑 이런 게 다 표시되는 거야. 39인 거야 여기? 물 온도 따뜻하게 해주는 거 하고. 따뜻하게도 있어 가습기가? 야, 이 기능이 진짜 히트인 게 겨울철에 가습기를 틀어놓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코가 시려워서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에디르 가습기는 따뜻한 물을 분사하니까 다음날 말랑하고 따끈한 코로 기상하게 됩니다. 제일 세게 하고 온난 꼭 기다려봅시다. 15분 뒤 지금 채우기 시작한 지 15분이라서 한 중간 점검 해보겠습니다. 빠라밭 빠라밭. 와, 최소 1시간은 해둬야 조금 차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채운 지 15분 만에 거의 앞에 안 보일 정도로 뿌얘졌습니다. 와, 뭐야, 말도 안 돼. 대충 이렇게 놓으면 보이겠죠, 제가? 카메라 앞에서 못 보는 거 조금 민망한데. 와,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내 앞에 있는 내 손이 잘 안 보임. 그냥 그 정도예요, 지금. 그렇게 평화롭게 샤워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내... 뭐야, 내정이 왔네? 메조미가 퇴근을 했습니다. 뭐야? 나 보여? 나 씻고 있는 거 보여? 보여. 안 보이지? 지금 문 열려있는지도 모르겠어. 어, 다리 살짝 보인다! 야! 안 돼! 바람아, 빠져! 소중히 보호를 위해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평화롭게 그림 그리며 놀고 있는 메조미, 그 평화를 깨부수는 존재가 기어나옵니다. 나는 잠수함이다! 뿌! 뿌뿌뿌뿌! 어때, 메조미도 잠수함에 탈래? 들어와! 뿌뿌! 엄마를 공격하러 가자! 이 잠수함이 멋도 있고 다 좋은데 하나 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잠수함 내부가 너무 더운데요? 네, 내부 열 배출이 원활하지가 않네요. 너 나가라. 왜요? 너무 더워. 결국 퇴장당하고 마는 부선장. 한 가지 관가한 게 있어. 뭔데? 이어서 발견되는 치명적인 약점. 콘센트가 짧아. 맞네. 짧아서 못 온대요. 이걸로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닐 생각에 신났었는데 굉장히 아쉽네요. 야심차게 준비한 잠수함 이벤트가 수포로 돌아갔으니 이번에는 메조미 방을 안개마을로 만들어 방에서 색다르게 놀아보려 합니다. 방문을 닫고 최대 분사량으로 30분 정도 가습기를 틀어놓고 늪지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메조미를 초대해봅시다. 와, 이게 뭐야? 안 보여. 형아, 야, 메조미 어디 갔어? 메조미 안 보여. 어디 갔어? 아빠는 지금부터 악어야, 악어. 그래서 이 밑에서 메조미 몰래 이렇게 숨어 있을 겁니다. 오빠 어딨어? 아빠? 어. 아빠 보여? 아빠 아무 거기 없는 바보야. 잡았다! 네, 여기 이지롱. 그렇게 정신없이 메조미와 놀아주고 나니 와, 근데 야, 나 이 정도일 줄 몰랐네 이거? 잠깐만, 너 어딨어 이거?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이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가습기를 너무 저평가했나 보네. 와, 이거 봐, 30분밖에 안 틀었는데 지금 난리 났다니까. 여기 눅눅해진 거 봐. 근데 이거 좀 조심해서 틀어야겠다. 그럴 걱정은 없는 게, 네, 사실 알아서 분사량을 조절해 습도 조절을 해주는 AI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키지 않는 편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꺼뒀었는데 아, 이거 잘 때는 무조건 AI 기능 키고 자야겠네요. 일단 저 방 눅눅한 거 좀 없어지고 이따가 바닥 좀 청소하고 이제 뭘 하든 하자. 방 마르는 동안 가습기 세척하러 왔습니다. 수조통 및 가습통로가 모두 분리형이라 제품이 큰데도 불구하고 세척이 굉장히 간편했습니다. UVC LED가 탑재된 살균 모드를 켜서 살균까지 시켜주면 세척 마무리입니다. 어, 매점에 이런 거 결혼식장에서 본 적 있잖아? 아빠랑 한번 해볼래? 미리 예행 연습. 아니, 평생 아빠랑 같이 살 예정인 메조미에게 난데없이 결혼 예행 연습을 해보자는 기만에. 아니지, 머리다 이제. 머리가 어? 면사포처럼 이거 이 점이잖아. 그렇게 타국식 결혼 체험도 해보고 무도회장 느낌으로 춤도 춰봤습니다. 그 뒤 엄마 따라 저녁거리 사러 나간 메조미 몰래 착한 일을 하면 장난감을 주는 이색 가게를 만들어 놓으려 합니다. 대강 신비로운 공간 느낌을 연출해주고 두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무도나 보고 있다가
돌아온 메주미에게 놀이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자, 여기 있는 말랑이들을 가지고 놀고 싶으면은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손은 씻으셨나요? 손을 씻고 오면은 여기서 원하는 걸 하나 드리죠. 빨리 움직이세요. 이런 식으로 메조미에게 미션을 주고 그걸 잘 해내면 장난감을 하나씩 주는 건데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 메조미에게 집안일을 좀 시키려 합니다. 엄마 아빠 방 청소. 그렇죠. 고! 그 뒤 방 청소도 대강 끝내고 온 메조미에게 엄마 아빠 컴퓨터 방을 청소하는 컴퓨터 방 청소도 시키고 안마도 시키고 쇼파 정리도 시키고 나니 정리할 거 없지 이제. 청소 끝. 아빠 이번엔 내가 많이 해야 돼. 적당한 타이밍에 인수인계까지 맞춰주며 놀이를 마무리해줍니다. 잠시 후 오늘 메조미 재우는데 1시간 동안 애 먹은 김아내를 위해 용이 있게 한 잔 하실까요? 기분 좋게 한 잔 하려고 뭐 좀 내봤습니다. 뭐 먹고 싶어? 안주? 응, 다 시켜. 나도 어깨 는 어림도 없지. 중간에 깬 메조미의 건축쇼나 관람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